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아까 감각 말씀하셨는데 어떤 감각 예. 지금 자선을 하다가 있는데 알아차리는 하는데 이게 분명히 통증인데 네. 통증이 아니고 그냥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통증인데 후알 예, 그냥 네. 그거 분명히 이거 이름이 통증인데 네. 계속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그럼 이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치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는 스스로한테 이제 계속 다음에라도 왜 이렇게 되지? 아까는 통증이었는데 왜 통증으로 안 느껴지지? 감각으로 느껴지지? 스스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죠.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도 이제 손님이랑 그 인터뷰를 했는데 네. 경행을 하는데도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은 다 그냥 이렇게 감각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뭐 그냥 단단하고 이렇게 그냥 왔다가 풀어지고 그러니까 소리도 이렇게 감각으로 느껴지고 오케이. 계속 그냥 그렇고요. 좋아요. 계속 해 나가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스님께서는 그거를 뭐 법에 조사 그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우선에는 이제 왜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시되 거기에 대한 답은 찾지는 마시라고. 아, 왜? 왜? 우선은 관심. 아직 법의 조사 여기에 대한 이해는 아직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감각으로 와 닿을 때 예전에는 뭔가 막 명칭도 많이 붙고 많이 붙잖아요. 쉽게 말하면 통증을 예를 들어 봅시다. 통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감각으로 느껴져요. 알아차리면 계속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통증으로 느껴질 때와 그냥 감각으로 느껴질 때는 차이는 이 대상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대상이 통증이고 통증이 아니고 그냥 감각으로 느껴지는 이 차이 두 가지가 대상이 다른데 왜 대상이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 깝깝스럽잖아요. 그죠? 보는 쪽에서 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는 쪽을 계속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길래 이게 통증이 있고 어떻게 보길래 이게 감각으로 느껴지는가? 이거는 이 대상이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통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통증으로 느껴져요. 통증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라고 생각돼요. 통증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통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는 쪽에 있는 거예요? 보는 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본다고 하지만 이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보는 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치가 그래요.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점검하시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보는 쪽에서 어떻게 보길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마음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게 통증으로 느껴지고,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감각으로 느껴지는가.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런 걸 이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는 좀 전이고요. 네. 이제 얼마 전에는 이렇게 하는데 아까 손님이랑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감각을 보는데 쫙 그냥 계속 이제 보고 있으면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밑에 깔리는 게 있고 네.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이제 한 감각이 이렇게 딱 뭉쳐있던 게 하나하나 풀리면서 오. 그게 이제 크게 이렇게 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다 풀리면서 그래서 제 이제 마음이 아 제가 이름 지었던 그게 아니고 이거였는데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이름 지었구나 이제 그거를 했었거든요. 좋아요. 일시적으로는 맞아요. 이제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졌는데 그러고서 이제 끝났는데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신 거는 맞는데 예. 맞아요. 이게 이렇게 아까 전에 오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통증 자체가 지금 오치원이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이렇게 실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이게 공하단 말이에요. 이게 들여다보니 쌓냐 있고 외단아 있고 의도 있고 뭔가 이게 생각도 있고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감각.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뭔가 덩어리지 실체에서 덩어리지는 게 아니에요. 감각도화. 쉽게 말하면 뭔가 딱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이게 실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조금 덜 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을 100으로 했을 때 그런 딱딱함이었다면, 딱딱함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제 뭐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좀 따로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이 100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한 덩어리였다면, 생각이 어느 정도 지금 중간중간 비었어요. 그게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따로 느껴질 뿐이에요. 생각이 덜 붙은 거예요. 네, 그냥 온전히 거기에 그 순간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지금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건 나중에 써먹으시라고. 아, 이게 지금은 좀 어려워요. 이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아직 이해가 되겠어요? 아직 힘들어요. 예. 근데 이 덩어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감각으로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는 덩어리가 있을 때는 생각을 100으로 봤을 때이 조금 이거는 생각이 한50 정도 들어갔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생각이 50 들어갈 생각이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겨나기 전에 이제 이름 붙이는 걸 봐야 되는데 아직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냥 알아차림만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경험치가 조금씩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경험치라고 해요. 요새는 큰 맥락에서는 그런 걸 계속 모아야 돼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아직 이해는 없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다 모였을 때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유로서 계속 풀어가요. 그때 체험됐던 게 이제 막 떠올라요. 그때는 이런 체험, 저때는 이런 체험. 이게 그냥 바닥에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본문 들었던 거, 아니 본인이 정말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유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맞춰져 가요. 맞춰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이해됐을 때, 그 다음 본인 스스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하! 그, 이제, 그 참, 자는 끝나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생각이, 내가 보는 게다 마음인데, 왜 마음을 찾고 있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좋네요. 그게 제 번뇌가 아니고, 그냥 그런, 그렇고, 이건 내가 지어낸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닌지, 그냥 순간적으로. 아, 그런,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툭툭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에는 믿지는 마시고, 아, 그냥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만 하세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100% 정답이에요. 허나 아직 이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아, 그냥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모아두세요. 이런 경험치처럼. 그러면 나중 가서, 아, 그때 그 생각이 맞았구나. 생각은 맞았지만, 아, 이 부분이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 부분까지 다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금도 뭐 무상고, 무아,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그게 나중 가면 정말 체험되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면 전혀 다른 쪽에서 이해가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해하신 게 틀린 거냐?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 정말 수혜가 나오고 본인 스스로 정말 체득이 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해가 돼요. 그 세계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계속 알아차림은 있었어요? 아니면 아예 없었어요? 지금 없으세요?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말씀하실 때나. 그게 중요해요. 지금 알아차림 하자고 지금 이런 얘기도 계속 하는 거지. 스스로 알아가는 수 방법밖에 없어요. 이 법문이나 이런 인터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
이게 본인들 깨달음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들 깨달음으로 가는 거는 지금 보는 줄 아는 것, 이게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는 알아차림이란 말이에요. 우선. 근데 그것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마음가짐이 어떤가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고. 이미 마음가짐을 바르게 점검한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도 알아차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이 와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알아차림, 그냥 흔히 보이고 들리고 이 대상 알아차린 것보다 훨씬 힘을 받아요. 훨씬 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 마음 상태를 점검할 때 왜 도움이 될까? 이미 본인 마음, 그러니까 느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순간 본인의 느낌까지 같이 점검이 돼요. 그게 알아차림이니까 알아차림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더 힘이 있어요. 그 상태로 그냥 마음가짐을 점검할 때 계속 그 마음가짐 이제 마음 쪽으로 점검하면 나중 가면 이미 거기에는 색상향 미촉법이라는 대상들이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 또한 알게 돼요. 사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대상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아요. 이미 대상은 있다라는 그 사실 또한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하겠냐고. 이미 대상은 있는데. 대상이 있는 거 그것만 계속해서 점검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물을 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 묻는 게 오히려 독이에요. 오히려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고요. 근데 브레이크 걸릴 거 겁나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우선에는. 묻고 스스로한테 관심 가지고. 본인 스스로 알아요. 어느 순간 되면. 이 묻는 것 자체가 이미 귀찮아져요.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게 본인 스스로 느낌이 와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기 전에는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알아차림이 있나? 뭘 알아차리고 있지?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떻지? 그런 걸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최우선으로 돼야 돼요. 돌아가셔서 이제 가정생활도 해야죠. 식구들,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와이프로서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 기고, 자식들이 있으면 엄마의 마음으로 또 해야 될 건데 해야 되죠. 그것도 중요하죠. 같이 하세요, 같이. 돈 버시는 분들은 돈 벌면서도 수행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요가하시면서 수행하시잖아요. 응,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가치 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사회도께서는 시장에서 수행하셨어요. 아세요, 그거?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치면 동대문 시장? 예. 그 양곤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 동대문 시장 그런 도매센터 있잖아요. 양곤에도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장사하시면서 수행하셨어요. 장사하시면서 이미 지혜가 계속 나고 있다고요. 장사하시면서도. 왜 그러겠어요?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알아차림. 오로지 관심은 그거라니까요. 그게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